또 우리 가정에 안정을 위하여서 수아미도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10월 7일 양천구청에서는 노인의 날을 맞아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 사회를 살아오신 어르신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팔팔한 청춘 함께하는 문화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고려해 4개 복지관이 행사를 분산 진행하고 SNS로 참여 결과를 공유하는 안전한 비대면 축제로 진행됐으며 어르신들은 양천구 고령 친화도시 관련 8대 영역 퀴즈를 푸는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10월 8일 양천구 목삼동 주민센터에서는 어르신과 청년을 잇는 세대 간 소통 사업인 하반기 세대이음 프로젝트가 진행됐습니다. 디지털 문해교육 현장에서는 청년과 어르신을 소규모 단위로 매칭해 어르신 개개인별 욕구에 따른 맞춤형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제공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 번호 찍어드릴게요. 좋아서 좋아. 향후 세대이음 프로젝트는 더 다양하고 유익한 행사들로 세대 갈등을 극복하는 소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